술 질러요. 네, 아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아, 그래요? 네, 지난 시간에 못 왔지만 오늘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 근데 네. 뭐 철저하게 저기 안 왔는데도 복습을 다 해왔더라고요. 아, 예, 철저하게. 어, 정상이죠. 와, 네. 정상이죠. 아, 안 와도 복습을 해야죠. 자,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네, 오늘따라 우리 김성호 학생이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옆에서 복습을 다 해줄 것 같아가지고. 뭔 소리야. 자, 이제 오늘은 하박국서 네. 이제 3장에 들어가는데 네. 3장을 두 차례 나눠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이 하박국서는 책이 짧다 보니까 책거리 이야기가 조금 그래요. 예, 이 소서지절을 이제 거의 다 마치면 책거리 한번 합시다. 아, 네. 자, 지난 시간에 복습. 네. 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지난 시간에 잊지 않았지만 제가 다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네. 이 하박국이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가 너희들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면 죄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그 정보를 입수할 때 보니까 아, 그 정보를 주신 분이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주신 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망가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예. 자, 우리 향기 학생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네, 잘 예. 지냈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거 기억나죠? 네. 저는 이제 그 한 구절이 되게 기억이 남아서 마지막 쯤에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훈련병한테는 군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진정한 군인이 돼야 말과 행동과 생각이 변하고 옷도 딱 갖춰 입으면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저희가 또 저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난 과연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러면서 저희가 삶 속에서 내뿜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과연 나는 좀 약간 열매조차도 못 맺는 그런 나무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말씀을 듬뿍 먹고 자란 정말 좋은 나무인가 그거를 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역시 그 우리 향기 학생은 그 적용에 그러니까요. 은사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호 학생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잘 지냈고요. 근데 저도 되게 생각이 요즘에 또 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고 어머님이 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즘에 조금 그냥 뭐 아이도 키우고 이러면서 조금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애기 지금 며칠 됐죠? 이제 90일 됐습니다. 아이고. 뭐 진짜 매일이 새로울 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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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피곤해야 하더라고요. 수희 자매는 어떻게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 뭐 공부한 내용 중에 아, 궁금한 거 없는데요. 대단해. 아니, 근데 지난주에 그 막 하박국 선지자가 거기 성루에 올라가서 그 성루가 제일 높에서 멀리까지 이렇게 보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막 기다리는데 그때 보면 이제 막연히 그냥 뭐 이렇게 해주시겠지. 아니, 뭐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이렇게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러면서 막 내 뜻대로 가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인도해 주셨어. 이럴 때가 너무 많은데 뭔가 우리가 삶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늦게 오거나 뭐 그렇게 나랑 맞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성서학당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쭉 일관성 있게 이제 책들을 거쳐나가지 않습니까? 차짓 잘못하면 이게 이제 지성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진짜 학문은
그것이 생활로 녹아질 때, 맞아요. 그게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네. 공부가. 근데 생활로 녹아지지 않는 공부는 지식주의, 지성주의에 빠질 오류가 있고, 옛날 그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의 네. 신앙의 패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수업 하박국 4강 놀라운 소문. 자, 오늘은 네. 이제 3자 들어갑니다. 네. 녹절인데 우리 수희 학생부터 네. 한 절씩.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 대만에서 오시는 거죠? 아, 몰랐어요. 진행이 좀 비슷하죠? 네. 네. 그 대만은 아니고. 아, 네. 자, 이제 하박국서라는 짧은 책을 머릿속에 이제 구조를 그려서 보면 1장에서는 어떻게 시작이 된 책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퍼붓듯 세 가지 네. 질문을 했죠. 네. 왜 악인이 잘 됩니까? 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을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하박국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안다. 끌어안다. 끌어안다라는 이름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역할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네. 유독 그 하박국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는 경고를 하는 입장이었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반대로 누구 편에 서서? 우리 백성 편에. 백성 편에 서서. 네. 백성의 마음의 그런 분노, 시대적 아픔을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네. 참 매력이 있어요. 그런 거 네. 보면, 그죠? 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서 이제 끌어안다라는 그 이름처럼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백성들의 피눈물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신 질문해주고 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2장에 넘어와서는 내가 성루에 서서 한번 보리라. 네.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3장이 이제 오늘 사실상 마지막 장인데 네. 뭘로 시작이 되냐면 찬송으로 끝이 나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전부 기도요, 노래요, 맞아요. 시요, 네. 찬송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시기 온 옷에 맞춘 노래라 그랬어요. 시기 온 옷. 시기 온 옷. 시기 온 옷. 시기하면서. 미안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는 하지 말고. 반장. 네. 네. 아니, 웃기려고. 혹시 네. 예, 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기온. 되게 생소한데. 처음, 들어... 네. 처음 들어보죠? 네. 현기 학생 모르겠어요? 몰랐는데 우리 아까 예습을 좀 미리 보면서. 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른 척 해야지. 근데 공부했으니까. 공부한 건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네. 빠르고 격렬하게. 빠르고 격렬하게. 네. 왜 이렇게 자신 없이 얘기를 해요? 아니, 아닌가? 그게 저 아는 척 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어디 말이에요? 아니, 히브리 말이죠. 히브리 말이에요. 아, 근데 진짜 너무나. 자, 너무 우리 음악 용어 중에 비슷한 그 용어가 뭐 있죠? 빠르고 경쾌하게. 크레센도? 크레센도 점점 크게잖아요. 음악 하시는 분이 그걸 모르시네. 아, 아니에요. 크레센도는 점점 세게. 네. 점점 세게. 네, 이게 크레센도고. 빠르고 격렬하게라는 이 격렬하게? 시의 구조와 음악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갖는 음악의 체계와는
굉장히 반대 개념입니다. 아시는 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음악을 주로 어떻게 하는지 히브리 음악 들어봤어요? 예배 음악? 아니요. 뭐, 들어보지 않았는데 그 성당에 가면 이렇게 따라라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느리고 네. 낮죠.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고백이 담아진 내용을 음악이라는 툴을 입혀서 올려드릴 때는 인간의 격정적인 감정이 인위적인 의도가 실려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낮고 느리게 보통 히브리 예배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되게 들어보면 그래요. 네. 네.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 그 예배 음악에 네. 대해서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꼭 들어보세요. 거의 패턴이 그래요. 그런데 지웠구나. 시기오노스는 시기오노스는 격렬하고 빠르게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나가서 보통 우리 일반 음악도 네. 그 안에 담아진 내용이 굉장히 찬란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는 느리고 낮게 만들까요? 격렬하게 빠르게 만들까요? 격렬하고 빠르게. 격렬하고 빠르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슬프고 우울한 내용이 담아진 것은 음을 천천히 주로 이제 클래식 같은 마이너 음악들이죠. 네. 네. 마이너 같은 경우. 자, 그러면 이게 시기오노스에 맞춘 노래라면 상식적으로 이 안에 담아진 내용이 어떤 패턴일까 감은 잡히죠. 네. 그 어떤 패턴일까요? 되게 그냥 경쾌하고 뭔가 그렇지. 희망적인. 그렇지. 아름답고 네. 밝은. 네. 네. 그래야 맞는데 네. 네. 내용 우울해요? 내용은 우울해요? 내용 우울해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아. 이게 경쾌하고 빠르게 하기엔 너무 툴과 내용이 언밸런스가 있는 음악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성경 읽다 보면 굉장히 신비스럽죠. 네. 네. 보통 우리가 뭐 이제 즐거운 음악은 뭐 쨍하고 했던 아 저는 이제 7, 80년대 네. 들었던 노래니까 그러면 그 경쾌하고 빠른 음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시기오노시라는 형식은 그런 형식인데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 놀랍고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언밸런스라는 형식과 내용의 언밸런스라는 이 음악이 뭘 도대체 오늘 이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을까? 그것이 오늘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내용을 좀 보십시다. 셔틀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셔틀. 버스가 아니고. 누가 버스라고 했어요? 버스 아니야? 버스 아니야? 이 셔틀 박사는 그래서 이 하박국 3장을 커다란 외침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커다란 외침. 이 하박국의 시요, 기도요, 노래.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네. 좀 보십시다. 시기오노스에 맞춘 하박국에 뭐라고 돼 있죠? 기도. 기도라. 네, 기도라고 돼 있어요. 기도. 여러분, 근데 기도가 꼭 기도라는 형태만 기도는 아닙니다. 이렇듯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도 네. 뭐가 될까요? 기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기도는 굉장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더 잘 알겠지만은 이제 가끔 이제 철야 저희도 이제 철야가 있잖아요. 철야 있으면 보통 철야 패턴이 예,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찬양, 기도하다 또 찬양하다 기도하다 이렇게 네.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일부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 그런 패턴이 싫은 거라.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을 해요. 아, 목사님. 쭉 기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만하면 또 찬양하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근데 뭐 그런 컴플레인이 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제가 이 기도와 찬양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찬양도 사실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네. 예. 우리가 찬양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린 찬양하면 기도가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잘못 생각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찬양을 늘 습관처럼 하는 것도 무시로 기도하는 태도예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내용들이 이 작사나 작곡하는 분들 보면 그게 다 마음의 심상들이 그렇죠. 음악으로 네. 얹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을 이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박국도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뭔가를 어마어마한 걸 지금 봤어. 이게 이제 그 기도야. 네. 그런데 이 기도가 시기오노시라는 음악의 장르 속에 네. 이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구분 지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그 주제가 뭐냐면 놀라운 소문이에요. 놀라운 소문. 그 우리 상훈 학생이 네. 살면서 이때까지 들었던 제일 놀라운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나요? 놀라운 소문. 아, 진짜 그냥 말씀드려도 상관없는 거죠? 아, 괜찮아요. 그때 당시에 1999년 12월 31일 2000년도로 넘어가면서 지구는 망한다. 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2년. 그 소문이 그 무슨 어떤 유명한 그 예언자가 한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깥에 나와가지고 예, 그 초수를 재면서 저는 사실은 어우 조금 그때 당시에는 좀 어렸으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딱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어. 이게 뭐야. 맞아, 맞아. 근간에 굉장히 만화적 발상이네요. 예. 예, 그럴 수 있죠. 그때 뭐 굉장히 그 물리학자들도 난리가 났댔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1999라는 이것이 예, 2000자로 바뀌면서 네. 뭐 대혼란이 올 거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전산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맞아요. 날아가던 예. 비행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종말이 오나요. 제일 놀라운 소문. 자, 뭘까? 우리 저기 향기 학생은 근간에 들었던 제일 놀라운 소문이 뭐예요? 제일 놀라운 소문? 뭐가 있을까? 기억이... 요즘에는 특별히 막 되게 놀라운 소문은 놀라운 게 일상이니까 늘 그냥 예 네, 놀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원빈, 또 놀라운 소문 하면 되게 막 그 얘기를 듣고 어머머머 이랬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의 놀라운 소문이어야 되는데 약간 늘 좀 안 좋은 얘기들 그냥 많고 그치. 이러니까 안 좋은 얘기가 네, 많죠. 막 뭔가 이렇게 전하고 싶고 그런 소문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렇죠. 맞아. 우리 성우 학생은 이때까지 살아온 중에 제일 놀라웠던 소문은 뭐예요? 제가 결혼한 게 아닐까. 정말 놀라운 소문이었어요. 연애를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 결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느 날 결혼한다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아기도 낳고 저는 그냥 이렇게 이 자체가 저는 못할 것 같았는데 일어났네요. 그래서 그게 놀라운 소문이 아닌가. 네. 수의자매는? 저도 뭐 향기처럼 요즘에는 뭐 워낙 많은 사건 사고도 많은데 그 소문에 저 진짜 기억나는 게 학교 대학교 때 늦어가지고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 안에서 라디오에서 그때 이제 성수대교 근데 그게 라디오로 듣는데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쪽에 살아 비슷한 옆 동네 살았는데 그냥 그게 화면을 본 것도 아니고 라디오로 듣는데 그때 막 너무 놀래갖고 심장 막 뛰던 게 갑자기 놀라운 소문 하니까 그게 저한테는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냥 누구나 네네. 이제 그런 놀라운 소문의 기억들은 상당히 주관적이죠. 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성호 형제의 그 놀라운 소식은 지극히 상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네. 네.
그거는 저기 다른 동네 사는 사람들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나 본인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자,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소문이라고 말할 정도의 내용이 뭘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근데 누구에 대한 소문이라고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뭐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 이거 어느 교회 가든지 왼쪽 벽, 오른쪽 벽에 있어요. 이거 걸개로 만들어서 다 걸어놨죠. 네. 자, 그런데 보통 그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의 정의가 뭐예요? 부흥. 성우 학생. 이렇게 이름 부를 때 심장 차려내야지. 이게 놀라운 소문인데. 부흥이라는 것은 네. 한국교회는 이 부흥에 대한 정의를 잘못 기준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외형이 늘어나고 네. 수가 네. 늘어나는 걸 네. 부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단 한마디도 그걸 부흥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건 그냥 교회가 커졌다 그러는 거지 그건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은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아, 정확하게. 생명이 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네. 성훈 하세요. 생명이 네. 뭡니까? 생명이요? 네. 생명은 복속. 생명은 우리 상훈 학생에게 생명이 뭐예요? 저의 생명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네. 워렌 워스비라는 분이 생명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정의를 하나 해놨어요. 뭐냐면 생명이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기가 돌게 하는 것이다. 참 멋진 정의죠. 네. 예를 들어서 조양기 학생은 뭐만 있으면 생기가 탁 돕니까? 남편? 애기? 아, 우리 저희 이제 딸 보면 그럼 그 딸은 우리 향기 자매에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화투짝만 만지면 생기가 나요. 눈빛이 막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게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래요. 네. 그것은 생명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자, 여기 뜻모를 내용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네. 어디서부터 와요? 대만. 이 대만이 아닙니다. 네. 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어디서 와요? 바란산. 자, 여기가 어딜까? 학자들끼리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아요.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합의한 것은 이것이 출애굽 여정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앞서 올라오죠. 네. 그 대표적인 홍해를 건너는 코스워크를 얘기해요. 출애굽 코스워크를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시가 말하고 싶은 의도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뭘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또 어디서부터 오신다고요?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것은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2절 중반절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무슨 이야기 끝에 이 이야기를 한 겁니까?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부흥케 해달라고. 아까 부흥은 뭐라 그랬죠? 생명이 회복되는 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조국의 상황과 자기 백성들의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걸 지금 너무너무 놀랍게 보는데 그 현실이라는 절망 넘어 또 뭐를 보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떠보십시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의 광명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햇빛 같고 광선. 이것은 보통 치료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힐러, 우리의 온전한 치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오실 그리스도만이 네. 우리를 치료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게 뭘까요? 지금 조국의 무너진 현실 그리고 모순된 현실 아무 현실적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데 그 너머 치료하는 광명, 그의 광명을 보고 그의 광선을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여기서 이런 겁니다. 왜 놀랐는가?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 번은 저희 그 와이프가 낄낄거리면서 저한테 밥 먹다 무슨 얘기를 해요. 여보 나 참 한심하지. 그래서 왜? 자기 스마트폰을 열어주더니 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읽어줘요.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딸은 예비된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좋아. 네. 뭐 어떤 엄마든지 가질 수 있는 저 평범한 소원인데 그 세 번째 줄에다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30년 예수 믿어도 제 기도 제목 수준이 요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웃기는 거야, 사모가. 네,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나쁜 거냐고. 뭐 누구나 자녀를 둔 부모이면 가질 수 있는 소원인데 사실 하박국 선지자도 그 수준에서 못 벗어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할 때는 되게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 아니면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사실은 이 범주를 거의 안 벗어나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에 담아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메시아의 비전과 메시아의 소망을 보니까 지금 당장 내가 흥하고 망하는 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넘어서는 거지.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 경지를 한번 넘어서 보면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못 놓고 붙들고 싶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버릴 게 많아. 좁쌀만해져요, 사실은. 예, 사실은.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그걸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근데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거야. 가슴이. 뭘 보고? 메시아의 비전을 보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만들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 생명의 회복으로 가득 차고 하는 그 환상과 그림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그 주관에 묶여 있었는가. 우리 민족이 망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범주를 못 벗어났었는데 그걸 확인하면서 내가 망하고 흥하는 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무엇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해서 주의 일을. 그 주의 일이 뭐예요? 주의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수가성 여인과 대화 끝에 그 여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생명 구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이 양식일까요? 양식이라는 정의는 뭐예요? 그 사람이 먹어서 힘이 되는 거예요. 네. 생명을 유지. 아까 어떤 사람은 아기를 보면 그것이 힘이 되듯이 양식이라는 건 내 몸에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힘을 주는 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양식은 생명을 구원하는 게 그것. 왜 우리 이름 나 그것만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아, 맞아요. 예. 정확하게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축구만 하라 그러면 밥도 안 먹고 해. 그러면 그 축구가 그 사람이 뭐예요? 생명. 양식이 양식. 예? 예, 왜 웃어요? 너무 동감이가?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상훈 형제 같은 경우에는 찬양만 있으면 그게 양식이다. 밥도 먹던데. 그냥 얘기하십시오. 자, 성경을 떠보십시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5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계속해서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의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 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격변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현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하박국이 보고 있는 일어날 현실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런데 되게 즐겁게 불렀을까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온 옷에 맞추어 그러니까 노래할 수 있었던 진짜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메시아. 앞으로 원하실 분이 오시는 거. 다시 오실 메시아. 주의 일. 네. 그걸 본 거예요. 주의 일. 그거에 대한 확신. 영광의 눈을 뜬 거예요. 영광의 눈. 그러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테니까 네. 잘 들어보세요. 네. 히피에 빠진 청년이 있었어요. 집에서도 내놨고 학교에서도 내놨어요. 아, 얘는 안 된다.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마약에 쩌들어가지고 그냥 어느 예배당에 들어가 앉아있는데 전라도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었던 집회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구원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래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병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같은 동료 새끼 병아리를 구워서 먹여야 이 병아리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동료 새끼 병아리를 잡아서 이 병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잡아서 줬습니다. 그리고 병아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사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자. 똑같이 지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나?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조금 이렇게 단호하게 좀 얘기하세요. 아, 연기를 좀 해. 자, 그러면 다음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집에 키우는 병아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미닭을 잡아서 주면
이 병아리가 살아난다 그래서 어미 닭을 잡아서 이 병아리를 주어서 살아났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되지. 안 되죠. 네. 마지막으로 어미 닭이 또 남아 집에 병아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 주인집 아들을 잡아서 이 병아리에게 주면 살아난다 그래서 주인집 아들을 잡아 이 병아리한테 먹여서 살려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 말에 이 청년이 무너진 거예요. 이 말에. 정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 길로 완전히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그분이 지금 목회를 해요. 미국에서. 지금. 아주 귀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한 60이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었어요? 왜 우리 민족은 왜 망하고 흥하고 이 기준에 계속 그 고백과 안타까움의 중심축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대만에서부터 마란산에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그 치료하는 광선에 가장 큰 주제가 누구냐면 치료자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네. 그 아들이 역사의 저 산턱을 산문턱을 넘어 오시는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씨름하다가 결국 뭘 본 거예요? 저 구원하시는 세계 경영의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열어지면서 야, 이 내가 망하고 흥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알겠어요, 여러분? 네. 네? 그래서 그 흥분에 지금 닥쳐올 환란의 내용을 여기 오롯이 담고 있지만 바로 그 구원의 벅찬 감격으로. 그래서 이 시기오노시라는 것은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마지막 절인데 자 우리 19절을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냐. 예. 여러분 수금이 어떤 악기인지 아시죠? 수금은 이렇게 켜는 악기가 아니라 뜯는 악기입니다. 막 격렬한 비트로 뜯는 악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잘 보세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노래예요. 여러분 이 문장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들리면 아직 이 의미 잘 못 깨달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악기예요. 이 지휘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역사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휘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분의 지휘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망하고 흥하느냐? 이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어야 돼요. 네. 아, 그렇구나. 우리 항상 뭐 내 자녀, 내 인생, 내 행복 여기에만 항상 모든 기독교의 초점을 끌어다가 맞추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휘하는 자의 뭐예요? 오늘 예? 성경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춰 내 수금에 맞춰 네. 나라는 악기는 하나님의 지휘에 맞춰져야 돼. 그러니까 누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래하시는 네. 거예요. 누굴 통해서? 상훈 학생과 향기 학생과 성호 학생과 수희 학생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와. 수고하셨습니다. 하박국 4장은 없는 것 같았어. 나는 아주 엉터리 수금이에요. 줄이 안 맞춰서. 그러니까 줄도 안 맞춰지고. 줄이 아, 맞추고 있는 중인가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면 시기오스에 맞춘 이게 보니까 이게 하박국이 템포를 해가지고 네. 맞춘 게 아니라 지자가 벌써
시기에 온옷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미 봤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걸 알면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시기 온옷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지. 그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원래 진짜 성가대도 보면 지휘자를 잘 봐야지 전체가 합이 맞는데 합이 맞지. 나는 계속 내가 했어. 그러니까. 나 혼자 막 지휘 다 하고 나도 널 보고 갔는데 그랬어. 나만 맞힌 거야. 어쨌든 야 그러니까 잘못 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러네요. 끝에가 완전 확 온다. 그러네. 그러니까 정말 이 정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떠한 템포로 어떠한 기분으로 어떠한 감정으로 이 기도를 올렸는지가 그 장면이 막 상상이 돼요. 너무 아쉬운 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다음에 한 번 더 한다고 하셨잖아요. 또 지금 보실 거예요. 하박국 또 해요? 네, 아쉬워하니까. 어쨌든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광야에서의 여정과 인구조사를 기록한 책은 무엇인가요? 1번 레위기, 2번 민수기, 3번 신명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의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